안녕하세요. 짐블로그 채널입니다. 제가 IT 직종의 일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키보드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키보드 관련 제품을 리뷰를 할 때면 매우 기대하면서 리뷰 컨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은 매우 작은 미니 기계식 키보드를 사용을 해보고 이리저리 살펴보면서 리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듀가드의 K330W 블루투스 유무선 기계식 키보드 제품입니다. 영상을 통해 보여드릴 키보드는 저소음 적축 제품이고요. 듀가드 제품이 성능도 당연히 좋지만 외관부터 확 끌리는 매력들이 있습니다. 저번에 리뷰했던 레트로 키보드도 일단 외관에서부터 사용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이번 키보드 역시 외관부터 매우 이쁘게 생겼습니다. 굳이 키보드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책상 위에 두고 싶은 그런 키보드네요. K330W 키보드를 구입하게 되면 구성품이 알차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매우 반가운 일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구성품은 일단 키보드 본품이 있고 그다음 리시버, 리시버 덮개, USB Type-C to A 케이블, 그리고 키캡 리무버, 벨크로 타이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이드, 무선 수신부 연장 젠더, 키보드 덮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품 구성이 정말 알차게 되어 있죠. 기계식 키보드이지만 유선뿐만 아니라 무선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무선도 그냥 무선이 아니라 다양한 무선 방식 말이죠. 무선 리시버, 블루투스 5.0, 그리고 타입C. 이러한 방식들로 4개의 디바이스를 멀티페어링을 해주고 있습니다 즉 블루투스 2대 2.4기가 한대 유선 연결 한대 이런식으로 말이죠 블루투스 연결시 약 240일 유선 연결시 최대 180일 유지가능한 배터리 용량이 장착되어 있고 배터리 용량은 3,600mAh입니다 저는 저소음 적축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지만 키보드 취향은 정말 다양하죠 만약 구입을 하신다 라고 하면 키보드도 4가지 타입에 그리고 스위치도 다섯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블랙, 화이트, 블루로 구성된 아이온 스톰의 타입. 그레이, 라이트 그레이, 스카이 블루로 이루어진 아이스크림 타입. 블랙, 다크 그레이, 오렌지로 구성된 노 엔트리 타입. 민트, 화이트, 그린으로 구성된 민트 타입. 스위치 같은 경우는 타건감이 있는 황축과 갈축. 빠르게 타건하기 좋은 스피드 은축. 조용한 적축. 제가 사용하고 있는 매우 조용한 저소음 적축으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K330W에 적용된 스위치는 평소 사용했던 그런 스위치가 아니었습니다. 쥬가드와 게이트론이 콜라보로 만들어낸 일명 크리스탈 스위치입니다. 여러 가지 실험과 테스트를 통해서 이번 스위치를 개발했다라고 하는데요. 조금 있다가 제가 실제로 타건을 해 보면서 여러분들께 직접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키보드에는 재미있는 작업을 해 놓았더라고요. 풀 윤활 작업이라고 하는데 보통 키보드를 튜닝하시는 분들이 하는 작업이라고 보면 되고요. 저소음 부드러운 타건을 원하시는 분들이 별도로 작업을 하는 그런 재미있는 작업입니다. 그게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작업이 되어 있는 거죠. 이 키보드가 보면 볼수록 매력인 게 사이즈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60% 레이아웃의 미니 키보드. 총 61키죠. 크기는 30cm, 11cm, 그리고 3.9cm입니다. 무게는 550g으로, 뭐이 정도면 매우 가벼운 편이죠. 1.2mm PBT 이중사출 키캡 당연히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견고한 보강판, 무한 동심력 지원, 폴링레이트는 최대 1000Hz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제우스 엔진 프로그램도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키 커스터마이징 가능하고요. 매크로 프로파일 저장 가능합니다. 이 키보드를 처음 만지면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바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기본적인 부분을 알려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기본적인 기능의 키 구성들입니다. 블루투스 페어링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리시버를 통한 무선 연결할 때는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매우 간단하죠. 유선 케이블로 연결할 때는 뭐 일반 키보드들 연결하듯이 그냥 유선으로 연결해서 바로 즉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여러분들이 키보드 리뷰를 보면 일반적으로 궁금했던 부분들입니다 실제 타건 영상이죠 소리와 제가 타건하는 그 모습 그런 느낌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양한 방식으로 키 하나하나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타건 영상까지 이 키보드와 관련된 내용들을 모두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이 키보드를 최근 계속 사용해 보면서 느낀 점들을 정리를 한번 해 볼게요. 일단 키보드가 이쁘고 실제 타건감이 나쁘지 않아서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키보드라고 저는 느껴졌습니다. 키보드에 방향키가 없다 보니까 방향키가 꼭 필요하신 분들은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으니까 이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초반에도 보여드렸지만 제품 구성이 매우 알차게 되어 있어서 구입하고 이 제품을 받으면 매우 기분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기도 했습니다. 이 키보드가 견고하게 제작이 되었고 타건감이 괜찮기 때문에 괜히 게이밍 기계식 키보드 이런 것들을 구입을 하는 것보다 훨씬 괜찮은 선택이 될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이런 점들을 제품을 구입하실 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듀가드 k330w 블루투스 유무선 기계식 키보드 저소음 적축 제품 리뷰였습니다 이거랑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라고 하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 가지고 여러분들께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